북미 정상의 만남을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염원해온 탈북민과 북한 사역자들. 정상회담이 결국 취소되면서 그 누구보다 아쉬운 마음이 들 텐데요.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 취소 사태를 몰고 온 북한의 외교적 입장을 지적하면서도 대화가 끊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이후 한반도 정세에 변화를 기대하던 탈북민과 북한 사역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그런 어떤 진위를 알 수가 없는 것이 또 미국으로 빠진 데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요.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진 현 상황이 그다지 놀랍지 않단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비롯한 북한의 태도는 미국을 상당히 자극했을 거란 판단입니다. 국제 외교라는 것은 신뢰와 그 존중이 필요하잖아요. 북한에 아주 저질스러운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전 세계를 상대하는 미국에서 대단히 불쾌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쪽에서 북한이 좀 지혜롭지 못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강철호 회장은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일관되게 핵무기를 개발해 세계를 위협해온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빌린 목사도 북한 정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대북 제재나 대화 시도와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어떤 급변화를 일으켜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북한이 발전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탈북민과 북한 사역자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